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함께할 1학년 선생님입니다. 막막했던 초등학교 첫 시작을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 봅시다. 첫 번째 주제는 준비물입니다. 먼저 책가방입니다. 책가방을 고를 때는 스스로 책가방을 열고 닫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본 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덮개가 없는 것이 물건을 꺼낼 때 편합니다. 크기는 교과서와 A4 용지가 충분히 들어갈 크기가 좋습니다. 어깨가 불편하지 않도록 쿠션 기능이 있는 끈을 선택하고 직접 매어본 후 불편한 점은 없는지 부모님께 말해주세요. 두 번째 준비물은 필통입니다. 필통은 떨어뜨렸을 때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깎은 연필 세자루 정도, 그리고 지우개, 가위, 자, 네임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이름을 쓰거나 이름 스티커를 붙이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모양의 필통을 고릅니다. 세 번째 준비물은 실내화입니다. 체육관 수업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을 위해 앞뒤가 막힌 모양의 실내화가 안전합니다. 실내화도 양쪽 모두 이름을 써주세요. 실내화를 신발장에 두고 다니는 학교도 있고 신발 주머니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도 있으니 3월 초 담임 선생님의 안내장을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준비는 옷차림입니다. 외투 안쪽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잃어버려도 이름을 보고 외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의는 스스로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끌리는 긴 치마는 학교 화장실에 적응한 후 입혀주세요. 신체 활동이 있는 날은 주간 학습 안내를 미리 확인하고 체육복을 입으면 좋습니다. 마지막 준비물은 학용품입니다. 연필, 지우개, 물티슈, 색연필, 사인펜, 가위, 풀, 볼펜 등 모든 개인 물건에는 이름을 쓰거나 이름 스티커를 붙입니다. 학급마다 준비물에는 차이가 있으니 담임 선생님의 준비물 안내장을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해요. 두 번째 주제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수업 시간 바른 습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40분입니다. 40분 동안 의자에 바르게 앉는 연습을 미리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바르게 잡는 연습과 선 긋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급식 시간 바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1학년부터는 성인용 수저를 사용합니다. 식판에 밥과 국이 있는 부분은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식을 받은 후 자리로 걸어갈 때 식판의 옆 부분을 잡고 흘리지 않도록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트와 요구르트 등 뚜껑이 있는 식품이 나올 수 있으니 맛있게 먹기 위해 스스로 뚜껑을 열거나 뜯는 연습도 해보세요. 세 번째로 쉬는 시간 바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수업할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화장실은 유치원 화장실과는 다를 수 있으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여는 방법, 그리고 양변기와 화변기를 이용하고 물을 내리는 방법을 미리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생활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정한 규칙은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의 마음도 생각해주며 놀아야 하고 친구가 싫어하는 장난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등교 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세 번째 주제는 안전습관입니다. 부모님의 성함과 전화번호는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림장 표지나 가정통신문 보관 화일에 방과 후 시간표를 붙여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스쿨버스나 학원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승하차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신체 능력입니다. 초등학교는 건물이 2개 이상이고 4층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복도를 길게 걸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설명해 주세요. 손가락에 힘을 조절하여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는 연습과 동그라미나 세모와 같은 도형의 테두리를 따라 가위로 오리는 연습도 해보면 좋습니다. 1학년 선생님이 알려주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긴장,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교실에서 만나요.